2년 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 2년 만에 매출을 150배까지 올리며 급성장한 CS 코리아.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건물 관리와 소독, 경비업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10여 년간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다 창업의 기회를 얻게 된 양수영 대표. 평소 사회복지 등에 관심이 많았던 양 대표의 머릿속에 스치고 간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였습니다. 이런 쪽 일을 해보고자 무작정 시청을 찾아가서요. 제가 사회적 경제에 좀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인증이라는 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서 15년 7월쯤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만큼 수익이 나면 직원 복지에 주력하고 오산시는 물론 인근 지역의 저소득 가구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 정기적으로 무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사회 서비스나 이런 사회에 한원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소득층 같은데 제가 봉사를 좀 오래 했었는데 환경 개선 사업 쪽에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이라는 서비스업이 있으니까 소독 서비스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40군데 정도 사회 서비스로 소독업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인 2010년 예비 사회적 기업 한 곳과 마을 기업 한 곳에 불과했던 오산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7년 9월 현재 45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오산 사회적 경제협의회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 경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술, 또 교육, 음식. 이런 문화, 그거를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 사회에 공연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산 사회적 경제협의회는 앞으로 오산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연구와 교육은 물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공동 판매와 유통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오산시는 앞으로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개최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